왜냐면 이제 화려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막 제가 뭐 이런 거할수 있죠. 할수 네네. 있는데. 네, 인스테이션과 함께하는 브랜드 토크. 오늘도 규찬 씨와 함께. 안녕하세요, 규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껏 빼입었죠. 지금 촬영 일자가 7월 말이죠, 지금. 네, 지금 더워 죽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장은 좀 시원한 편이라서. 네. 이런 비 오는 날에, 습도가 만땅인 날에 가장 좋은 리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1,000만 기타 유저분들에게. 아, 1,000만이나 되나요? 500만 기타 유저분들에게 아주 최악의 날씨 아닙니까? 같은데? 200만. 네. 점점 줄어요. 네. 이제 기타인들한테는 이런 제품들이 자꾸 나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고마울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불만을 품을 수 있겠지만, 기타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 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일단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 마틴에서 나온 신형 시리즈입니다. 신형은 늘 네. 두근거리죠. 그렇죠. 새 모델을 먼저 만나볼 수 있다는 거 바로 인스테이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델은 GPC X1이 블랙 모델이고요. 115만 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마틴에서 리이매진드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지만 어떻게 보면 리뉴얼 됐죠. 그래서 X시리즈가 기존의 단종이 되면서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일단은 X시리즈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X1 시리즈와 X2 시리즈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구형 X1은 HPL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X2는 탑솔리드 상판이 원목이고 나머지를 이제 HPL로 사용을 했는데 신형으로 나온 새로운 X1은 기존 모델과 거의 흡사합니다. 픽업이 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제 100만 원대의 기타인데 과연 이게 어떤 소리를 내어주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규찬 씨가 봤을 때 딱 보시면 네. 어떠신가요? 일단은 저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네. 블랙 모델이 진짜 없어서 못 파는. 그렇죠. 네. 저희도 이거 한창 입고 안 돼가지고 네, 맞아요. 찾으시는 분들은 진짜 많았는데 네네. 다 품절 처리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맞아요. 신형이 나와서 일단 너무 좋고 블랙 간지를 논하지가 않을 수가 없고 그쵸. 거기다 또 이제 금색 포인트를 줘서 네. 외관은 굉장히 예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사운드가 X 시리즈면은 마틴에서 좀 아래 단계다 보니까 네네. 사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찾아오시는 분들이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 사운드 되게 괜찮습니다. 저는 규찬 씨가 연주하는 걸 듣고 생각보다 소리가 좋은데? 네, 그러니까 그 마틴이 HPL이라고 하는 게 네. 흔히 이제 다른 데서 얘기하는 뭐 라미네이트나 합성 수제라던가 뭐 레이어드 우드라던가 그런 느낌만 좀 다릅니다. 왜냐면 마틴은 항상 기타를 만들 때 그 철학이 있잖아요. 그쵸. 울림에 대한. 그쵸. 근데 그 HPL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쵸. 만들어낸 맞아요. 울림에 최적화된 소재란 말이에요. 말씀을 잘하신 네. 게 기본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만든 그 개발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마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HPL이라는 거고요. 규찬 씨가 말씀하셨던 뭐 라미네이트나 네. 이런 건 다른 브랜드에서 맞아요, 통용해서 맞아요.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마틴도 그런 거 그냥 썼다면 라미네이트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마틴에서는 HPL이라고 만들어서 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쓸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철학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HPL이 적용된 모델 중에서 블랙바디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사운드도 마틴 하면 저희가 기대하는 게 이제 저음역대와 풍부한 배음. 네, 그렇죠.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소리가 납니다. 왜냐면 그래. 얘도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기타니까 그 정도 소리를 못 내주면 팔릴 수가 없죠. 아무리 그쵸? 마틴이어도. 네네네. 그래서 첫인상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HPL 같은 경우는 온습도에 대한 내성이 내구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연용이나 전투용으로 뭔가 하나를 써야 된다 그러면 저 같아도 합판 기타를 쓸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이제 레코드 환경이나 실내에서 내가 사용할 때는 물론 올솔리드를 사용을 하고 외부에서 스케줄 있거나 무대나 아니면은 이제 여름 되면은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해변가 근처에서 공연, 맥주 축제 막 이런 거, 네. 페스티벌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픽업 사운드는 다 EQ 만지고 거기 음향 감독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올솔리드 기타를 들고 가면 안 돼요. 작살납니다. 네, 작살납니다. 네. 해풍 맞아가지고 바로 그 짭짤해집니다, 네. 기타가.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저는 오히려 이런 재질의 네. 예, 악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 네. 이렇게 올블랙으로 나왔다? 이러면 전 너무 좋죠. 근데 집에서 그냥 혼자 연주하기도 사운드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새로운 X1은 확실히 좋아졌다를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 네. 사운드도 기대해보실만 하다라고 그렇죠. 리뷰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 상세 페이지 요약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라미네이트 HPL 상판과 축구판으로 제작된 모델,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 여행용 기타를 찾는 연주자들 또는 입문자들에게 가성비 제품이고요. 마틴만의 클래식한 음색을 느낄 수 있는 시리즈, 연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얇아진 지판과 세밀하게 조정된 줄 간격, 현대적인 브릿지 윤곽이 적용되어 부드럽고 편안한 연주 경험을 제공한다. 그렇죠. 뭐 이미 다 나와 있네요. 네네. 네. 가장 크게 바뀐 게 몇 가지를 좀 뽑자면 네. 픽업이 일단, 바뀌었죠. 그렇죠. 픽업이 네. E1 픽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판 부분이 이제 약간 롤드엣지라고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가 이제 곡면이 살짝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찬 씨가 극찬하는 기타 잡는 편안함.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요게 또 그렇죠. 적용이 됐고요. 네. 프렛이 아니고 여기 옆에 말하는 네, 지판 겁니다. 사이드 부분입니다. 사이드. 그리고 요 브릿지 부분. 브릿지 네. 부분이 요게 예전에는 각이진 브릿지가 사용이 됐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완만한 경사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디자인적으로 바꾼 건지 아니면 네. 사운드적으로 바꾼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것도 한번 바꿔놓고 그 다음에 로제트 스타일도 예전에는 거의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X1과 X2를 통틀어서 아발론도 적용을 하고 뭐 여러 네. 가지 스타일이 이건 헤링본이 적용된 것 같네요. 네네네 헤링본이랑 네.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네 E1 픽업이 MXT 픽업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기존에는 MXT라는 게 피시맨의 MX4 그리고 T 요게 튜너를 아마 얘기하는 거라서 아, 튜너가 네네.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었는데 요게 마틴이 직접 개발한 픽업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틴이 참 어쿠스틱 기타에 참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사실 본인들 픽업을 개발하는 어쿠스틱 업체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네. 웬만하면 다 피시맨이니까. 그렇죠. 피시맨 아니면 네. 뭐 앤썸 뭐 그렇죠, 이런 거 하는데 그렇죠, 저가형은 사실 그냥 이제 피시맨을 위주로 사용하다가 네. 지금 최근에 개발한 M1 픽업이 지금 로드 시리즈까지 쫙 변경이 돼서 네,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E1이죠. 네. E1.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규찬 씨가 한번 네. 일단은 기존의 MXT 픽업이랑 생김새나 구동 방식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그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네. 보시면 이제 그 튜너가 사운드 홀 아래쪽에 장착되어 있는데 MXT 같은 경우는 그 튜너 액정 밑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E1 픽업 같은 경우는 볼륨이랑 톤 조절하는 그 노브 뒷면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페이지 버튼이 그 옆에 있습니다. E1 픽업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피시맨 MXT 같은 경우는 페이저가 그 뒤에 하나로 이렇게 가운데 있었는데 E1 픽업은 튜너 버튼, 페이저 버튼 이렇게 두 개가 네. 달려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볼륨이랑 톤을 조절하는 노브 두 개 방식은 동일하고요. 네. 아. 음색적인 부분은 이제 그쵸.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게 느끼지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MXT 픽업 같은 경우는 피시맨 픽업 특유의 그 고음역대가 예쁘게 나오는 고음역대가 조금 부각되는 사운드라고 한다면 E1 픽업은 그 마틴이 추구하는 중저음과 그 공간감 그게 조금 더 부각된 픽업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좀 사운드적인 고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마틴 팩토리를 방문했을 때 픽업 개발하는 부스가 하나 딱 있거든요. 네네. 거기는 절대 못 찍게요. 그래서 영상을 만약 유출이 됐다 그럼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장 생각하는 그 집약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케인 본사도 고민을 해보면 어쨌든 내추럴한 사운드가 좋지만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그렇죠. 이거에 네.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추럴 사운드는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픽업을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사운드가 표출이 될 때 네. 어떤 소리를 내줄 거냐. 그렇죠. 아무래도 하나를 거치고 몇 개를 거쳐서 네. 스피커에 그렇죠. 나오다 보니까 이 성향도 다 다를 거고 네, 하지만 네. 내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사운드의 본질이 뭐냐 이런 네. 거를 고민을 하는 업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사실 마틴 기타는 픽업이 아니라 기타 전체에서 울려져 나오는 그렇죠. 사운드를 더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더 가깝게 가기 위한 개발을 하는 것일 거고요. 그렇죠. 이번에 E1 픽업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펙 읽기 전에 신형이 네. 어느 점이 바뀌었는지 좀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스펙은 규찬 씨가 한번. 네, 바디는 이제 모델명에서도 뭐 아실 수 있듯이 GP 바디입니다. 그랜드 퍼포먼스 바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C가 붙었기 때문에 컷어웨이 모델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쵸. 밸런스 있는 톤, GP 바디 같은 경우는 현대 연주자들이 가장 네네. 많이 사용하는 바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일단은 베이스 음역대가 굉장히 부각이 잘 됩니다. 저음역대가 잘 터져나와요. 그리고 또 컷어웨이가 돼 있기 때문에 하이프렛에서 연주가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F, 14번째 프렛에서 접합된 그런 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HPL 소재, 이게 이제 고압 라미네이트. 이건 이제 일반 목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습도에 의한 크랙이 굉장히 적고 찍힘이나 이제 스크래치 같은 외부 요인에 강하다라고 특징이 있고요. 또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연주하시는 분들, 서서 연주하셔
마셔야 되는 분들한테 부담을 줄여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틴이 개발한 거기 때문에 마틴 특유의 풍성하고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싱을 보면은 마틴의 근본이죠. 엑스브레이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이거는 직접 손으로 깎아서 튠을 하고 소리의 길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기타의 내구성을 더해주는 그런 장치죠. 16분의 5인치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깊이감이 더 풍성하고 고급스럽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 또 반응성이 뛰어난 울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마틴 기타 본연의 사운드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스펙은 컨스트럭션, 모티스, 앤 패논, 넥 조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피니쉬는 사틴이고요. 네. 스케일 길은 25.4, 너트 넓이는 1과 4분의 3, 44.5mm라고 보시면 좋죠. 됩니다. 넥 쉐입은 PA 프로파일이고요. 넥 테이퍼는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 일렉트로닉스는 마틴 E1, 넥 재질은 라미네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무슨 단어가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벌트 라미네이트, 아마 네. 목재 이름이지 않을까. 플랫은 20플랫이고요. 지판 재질은 리치라이트, 지판 인레이는 스타일 28. 아이고. 헤드플레이트 재질은 HPL 블랙입니다. 네. 헤드머신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헤드머신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되어 있고 이거 너무 좋다. 네. 뭔가 튼튼해 보이죠, 딱 봐도. 아, 네. 그리고 로고는 약간 좀 빈티지한 로고가 프린팅 되어 있고 그리고 로고 색상이랑 여기 로제트 색상이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들고 그 이 모델은 블랙 간지도 간지인데 네. 이게 라미네이트잖아요. 맥이 이것도 살벌합니다. 예쁘죠? 너무 예뻐. 네. 블랙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목재 색깔이 원래 검은색이진 않을 거고 아마 염색을 좀 했을 것 네. 같은데 이게 너무 이쁘네요. 네네 너무 예쁘고 딱 봐도 이렇게 쫙쫙쫙쫙쫙 돼 있으니까 강성이 어마무시하게 좋겠죠. 그쵸. 그러니까 안 휜다. 아. 절대 안 휜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으로 돼 있어서 네. 너무 깔끔하고 멋있고 특히나 저는 이 헤드머신이 네. 이 컬러랑 너무 매칭 잘 된 거 그쵸. 약간 요 실버 느낌이 네. 이게 만약에 크롬이나 니켈이었으면 좀 깼을 것 같아요. 약간 저렴한 있겠죠. 느낌이 네. 좀 나지 않았을까 하는데 오히려 좀 뭔가 모던하면서 네. 세련된 느낌의 헤드머신을 장착해 그렇죠. 주셨어요. 네.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네. 스펙이랑 한번 살펴봤고요. 디자인을 네. 귀찮은 시간 기타를 안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안아봤는데 어떠신가요? 일단은 안았을 때 좋고 GP 바디니까 굉장히 편하죠. 넥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넥감도 걸리는 거 없고 근데 사운드가 오야 사운드가 진짜, 아니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가형 기타들이나 합판 네. 기타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올솔리드라고 해도 좀 저가형이면은 제일 문제가 사운드가 이렇게 직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머무르는 네.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그냥 멍멍한 소리가 나는 그런 네. 경우가 있는데 얘는 터져야 될 때 터지고 내가 좀 부드럽게 연주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부드럽게 감싸주는 그 저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입을 다물고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좋죠. 아니,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잠깐 소리를 들었지만 네. 또 전에 X 시리즈보다 1.5배 좋아졌어요. 좋죠. 에이. 저도 좀 놀랐어요, 사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이 정도면은 아... 돈값 합니다 진짜. 네. 이게 저희가 예전에 그 X 시리즈를 상담했을 때는 사실 좀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왜냐면 100만 원대의 올솔리드 기타들이 당연히 울림이나 이런 게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쵸. 이제는 싸워볼만하다. 싸워볼만하고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쿠스틱 기타, 올솔리드, 좋은 목재, 사운드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쵸, 근데 네. 이게 제가 원래 일렉 기타 주자여서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저는 항상 목재 같은 거 쓰고 하드웨어 같은 거 쓰면 팬더에서 만들든 다른 회사에서 만들든 국내 공방에서 만들든 싸워
사운드 차이가 없다라고 항상 주장을 했던 사람이어서 그 기타 치는 선배들한테 되게 노여움을 많이 샀던. 아, 맞아. 예, 하지만 할 말은 한다 이러면서 욕을 먹었죠. 예, 욕을 예. 먹었지만 어쿠스틱은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완전 다르죠. 완전 예. 달라요. 근데 이게 목재를 좋은 걸 써서 완전 다르고 막 목재에 따른 차이 이게 아니고 제작자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진짜 아,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악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마틴 기타를 제가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가형이라고 막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저가형도 나름의 그 철학이 있고 이유가 다 있고 그 예. 사운드가 가지고 있는 패밀리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틴 기타들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예. 항상 예.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항상 예.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만들까. 예. 사실 이제 HPL이 나오는 것도 목재 수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목재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서 친환경적으로 이 남은 목재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 뭐 이런 예. 고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처음에는 물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야 HPL이 뭐 기타냐 뭐 리치라이트가 뭐냐 막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아, 많이 이제 그렇죠. 반응이 안 좋았는데 요거는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 X 시리즈의 완성이지 않을까. 소리가 너무 좋네요. 이게 네. 약간 목재가 주는 특유의 따뜻한 아, 느낌은 그쵸. 좀 덜 아, 아, 아.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약간 컴프 걸린 것처럼 되게 선명하고 직진성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저희 괜찮은. 리뷰를 보시면 항상 아시겠지만 규찬 씨가 마음에 들면 기타를 안 놓쳐. 아, 다 쳐봐야 되거든. 네. 넥감은 어때요? 넥이 이 네. 넥과 줄 높이를 다시 조정을 하고 넥을 네. 좀 더 얇게 만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용하기 편하게 돼 있다고요? 네, 일단 편하고 얇은 것 같긴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근데 막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네. 그냥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라미네이트다 보니까 뭔가 여기가 단차가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없어요 그런 거. 그쵸. 사포질을 아유. 굉장히 잘 해놨다. 아마 사람이 했겠지? 네. 사운드 진짜 괜찮아요. 진짜로 네. 괜찮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네. 사실 뭐 이제 100만 원대 올솔리드를 굳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가 그럼 규찬 씨 연주 한번 듣고 돌아와서 네. 한번 리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규찬 씨 연주 듣고 왔는데 네.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굉장히 기본적인 아르페지오랑 스트로크 사운드를 연주를 했는데 네네. 왜냐면 이제 화려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막 제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기타 본연의 사운드를 조금 더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아~ 왠지 그 HPL이라고 해서 막 이런 걸로 귀교 뒤에 막 숨기는 게 아니라 진짜 기본 사운드를 연주했는데 마이크 사운드여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는 올솔리드 기타랑 당연히 결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신소재가 주는 어떤 새로운 느낌이 있거든요. 목재가 주는 그 따뜻함은 아니지만 약간 컴프 걸린 것 같고 세련된 어떤 사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드는 기타였고 그리고 이 기타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스트로크를 할 때 특히 고음 부분에서 모래알 퍼지듯이 이렇게 착착 퍼지는 그 아.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때도 아까도 제가 연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런 합성 수지 이런 이런 느낌의 게임들이 안 뻗고 뭔가 습기를 머금은 듯한 느낌의 그쵸. 사운드를 많이 내주는데 네. 얘는 이제 전혀 다르네요. 물론 이제 매장 와서 만져보시면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못 만져보실 거예요. 오시면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진짜 좋은 기타고 다음번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빨리 구매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진짜 무대에 올라가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은데 네. 그냥 나 막 캐비넷 이런 거 습도 관리 이런 거 잘 못한다 근데 난 마틴 사운드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진짜 이만한 게 없어요. 저도 이 정도 되면 이제 사실 이전에 X 시리즈는 마틴의 사운드의 그 정수를 느낄 수는 있지만 뭔가 좀 아쉬운 막 이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틴의 정수도 느끼고 사운드에서도 만족할 만한 기타가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굉장히 호평이 가는 기타네요. 저희 리뷰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애정하는 브랜드, 사랑하는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몇 개 없어요. 몇 개 근데 없죠. 마틴은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네.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리뷰를 할 때마다 애정이 샘솟네요. 그러면 규찬 씨는 네. 요 X 시리즈 신형을 어떤 분한테 추천해드리고 싶나요? 저는 일단은 검은색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무대 올라갔을 때 기타가 화려하면은 그 주는 멋도 또 있지만 이렇게 그렇죠. 좀 블랙에다 무광 사틴이면은 연주자나 예를 들어 보컬이 들고 있다 그러면 그 보컬의 포커스가 더 맞춰지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100만 원대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 올솔리드를 사고 싶지만 관리가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HPL 이거 구매하시면은 관리도 쉽고 그리고 사운드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진짜 무대 공연 버스킹 뭐 이런 거에선 진짜 무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픽업 사운드를 저희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네네. 이미 이 통 사운드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규찬 씨랑 같은 의견인데 뭐 일단은 마틴에 대해서 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가성비 있게 잘 느껴보실 수 있는 무대일 것 같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진짜 내가 좀 외부 공연이 많거나 아니면 기타를 좀 험하게 쓴다 이런 분들한테도 내구성이 원체 튼튼한 기타니까 그런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세컨, 서드 뭐 다양한 기타를 좀 접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도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끝날 때까지 기타를 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새롭게 나온 마틴 뉴 X 시리즈죠. GPC X1이 블랙 모델을 리뷰를 해봤고요. 이게 재고가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소리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매장에 방문하시면 프리미엄 시연룸에서 언제든지 시연이 가능하시고요. 시연을 해보시고 저희랑 사운드 컨설팅을 한번 나눠보시고 내가 어떤 사운드, 내가 어떤 기타를 사야 되는지 한번 상담을 들어보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